충성! 문자 채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오늘 썸네일 보셨겠지만 포르쉐가 1800만원,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사실인가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 제가 강서구에 있는 법원 경매차, 어떤 차량일지, 포르쉐 911, 코드명은 997이죠 파피년주님께서 타고 다니셨던 997 까브리올레, 한번 제가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포르쉐가 1800만원인지, 연식도 있었고 뭐 경매라서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유찰된 지금 기록이 좀 많아서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시죠. 아, 유격이 안 맞는데? 앞에 아, 열리면 좋은데. 어, 열리네? 문만 열렸고 시동은 못 걸어보는데. 그니까요. 여러분, 지금 997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야, 이게 지금 규격이 안 맞아. 원래 여기가 이렇게 무조건 다 맞거든? 근데 이게 지금 안 맞아, 나도. 근데 뭐 이런 거는 손을 볼 수는 있는데, 라이트도 뭐 문제는 없네요. 지금 확실히 보니까. 라이트는 문제 없고. 범퍼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리스토어를 하면 되는 문제라 뭐 수리도 할 수 있고요, 충분히. 근데 이게 좀 걱정되네요, 본넷이. 이 문제가. 근데 타이어는 또 새 거야, 거의. 어, 아니, 타이어는 거의 마모가 없는데? 사이드가? 대박. 미쉐린 거로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브레이크가 거의 이제 녹슨 수준이죠. 타이어 완전 거미줄이. 응. 이게 안 열리네. 전원이야, 인가가 안 돼가지고 안에 곰팡이. 진짜? 리스토어할 생각으로 사야겠네. 여기는 규격이 맞아. 여기는 맞는데 얘가 좀 내려앉았어요.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여기가 좀 내려앉았죠. 팽팽하지가 않잖아, 옛날 거라. 근데 이게 소음이 또 많이 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타이어가 좀 너무 신기해요. 너무 어이가 없어 지금 타이어가. 타이어는 거의 쨍쨍해요. 18년도에 꼈다고 보는데. 이게 많이 쓰는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타이어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원래 997의 또 묘미는 보이는 스포일러가 원래 또 멋있는데, 그건 좀 장착을 하면 되는 문제라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와, 몰딩이 나갔어요 지금. 녹은 거야? 이게 지금 다 안 맞아요, 본넷이. 이 라인이 유격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얘도 조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아, 이건 선텐지가 뭐 벗겨진 거라 뭐 문제는 없는데 안에가, 와, 안에가 곰팡이가 다 쓸었어. 와, 미쳤네. 작년 9월부터 나와 있었던 거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센터페시아를 바꾼 거 같아요. 997이 원래 저런 라인인가? 아닌 거 같은데 센터페시아 바꾼 거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제가 멀리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어, 그래도 엉따까지 있는 시스템. 와, 근데 옛날 건데도 확실히 포르쉐라 그런지 진짜로 괜찮아요. 이게 몇 년식? 이게 06년식. 06년식 997 첫 모델이에요, 이게. 아... 997 첫 모델. 이게 뒤로 제껴지나 안 제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껴지네요, 잘. 여기도 안 맞네. 이 규격도 안 맞아요, 지금. 시동을 못 거니까. 전원이 인가되면. 그쵸, 다시 올라가는 건 있죠. 아, 오늘 김영 선생님께서 좀 바쁘신 관계로 제가 나오게 됐고요. 아, 997 한번 보긴 봤습니다. 근데 지금 7월 달에 경매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낙찰가가 한 1800 정도라고 하는데, 경매차다 보니까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사실 안 좋은 단점은 뭐 시동도 못 걸어보고, 그렇다고 해서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 안에가 곰팡이가 쓸어서 실내도 타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본넷도 못 열어보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경매차 살 때 본인이 원하는 차가 있어도 정말 시동을 한번 걸 수 있는지, 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꼭 유의하시고, 경매차 과연 이게 정말 좋은 방안일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싸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엔진 스크래치가 나거나 오일 누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너무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서 경매차 한번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꽉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김PD였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